정화일관 을사년 정화일관은 내년에 도 닦느냐? 무조건 도 닦아야 돼. 왜 도를 닦아야 되느냐? 원래 이게 편인 이게 편인이죠. 이게 화두야, 내년에. 요게, 편인의 이 화두가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묘대운을 지났어요, 정묘대운을. 이게 27인가? 맞을 거야. 을축, 병인. 여기서 10년 완전히 망가졌거든, 내가. 네?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요때는 잘 나갔지. 근데 이제 여기서 될 희한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을목. 그러니까, 정화가 을목을 다루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이 아니면 을목을 다루지 못한다 이런 거지. 을목을 그 을목이라는 게 뭐 인간도 되고 뭐는데 인간을 이게 정화로 이게 인간을 찐다는 거잖아. 마르게 만든다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로 치면 이 을목을 미라로 만드는 거야. 정화가. 그래, 뭐, 어떻더니? 근데 그걸 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을목은 가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재탕하는 거야. 요걸 또 재활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약하면 그냥 태워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거니까, 정화가, 내년의 정화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니까 마치 그런 거지. 막 왜, 과학, 옛날이? 그 어디야, 이집트에 뇌 막 이렇게 축출하고 막 해가지고 싹 소독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의사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려면 그게, 그런 게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야. 응? 그런 게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든 내년에 그냥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화는 좀 우울해. 응? 그리고 이제 뭔가 실질적인 거는 뭐냐면 자 올해 갑진년의 정화는 갑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갑목은 쉽게 해서 뭐 나 항상 명이나물로 비교를 하잖아. 그 명이나물을 싱싱한 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을목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그거 다 팔다 남은 것들 있잖아. 찌끄레기들. 그걸 재활용할 때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인간으로 치면 만약 뭐 그 속아내기 하면 안 되지만 에? 1차 상품은 다 나가고 이제 남은 찌끄레기들만 남은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찌끄레기를 내가 이제 재활시켜주고 뭐 새롭게 만들어주고 리모델링 시켜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거거든. 그럼 정화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 맞잖아요. 어쨌든 뭐 십성으로 편인운이다 또 그런 고민인지 골치 아픈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게
뭔가 편의는 좀 안 풀린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 뭔가 아무튼 좋은 상황이 아니야. 그거를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답답하다지, 답답하다. 그래서 돌파구를 열려고 이제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네? 내년에 절대 정화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사화가 이게 뭐냐면 사유축 운동을 하잖아요. 이거는 정화 입장에서 이게 재성작용이잖아. 그죠? 가장 사유축 운동을 멋지게 하는 게 정화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유축 운동은 경금의 운동이잖아요. 열매의 운동인데 그 열매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정화란 말이야. 맛있게 만들어주는 건 정화니까, 정화 입장에서 내년 사화 이 사유축 운동의 시작은 뭐냐면, 5년 후에 성공을 위한, 네? 결실을 위한,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한, 큰,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한 첫 걸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내년에 시작하면 한 5년 걸린다, 이런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화들이. 뭐 운세 보는 거 있잖아. 그러면 내년에 뭐 시작할 거 있으면 그 5년 보고 해야 돼. 당장 3년 동안은 노력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 돼. 만약에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돈 벌려고 한다 하면 회사를 만약에 차려가지고 이걸 하려면 5년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해가 나가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겠다 하면 뭐 여자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막 살이 찌고 막 있다. 5년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개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비거분이 그런 거 자기 비거분이 왔다는 거는 자기 투자도 돼요. 나 투자. 그 다음에 나하고 같이 할 사람 투자. 투자라고 해야 돼. 돈 뺏긴다고 하지 말고 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내년에 정화가 가장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투기성이야. 주식, 뭐 코인. 오케이? 왜 그런 것 같아? 사중 경금이잖아. 그죠? 이 겁재 속에. 겁재라는 건 남이잖아. 그 속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 있어? 을경 합해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는 거지? 문서 같은 거잖아. 제국인 때린 돈이란 말이야. 그 남의 돈이야. 그럼 어떻게 돼? 욕심 생기겠죠? 도둑놈 심보가 생긴다고. 맞죠? 도둑놈 심보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정화가 이게 그 잘 이 도를 안 닦거나 나의 컨트롤을 잘 못하는 애들은 도벽이라든지, 남의 여자를 탐내는 것도 되잖아. 그죠? 사중경금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절에도 문단속을 자르라고 했어. 절에.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 안 하면 도둑놈들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도둑놈을 유혹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이게 돈이다 하면 이게 내 돈이야. 내 돈인데 도둑놈 옆에 이렇게 보여주면 그 도둑놈이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 유발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화는
내년에 그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디 가면 아주 좋은 게 있다. 이거야. 그럼 그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예? 그 욕심내지 마라. 이런 거요. 사화가 걸린다 하면, 이게 사화에 인사신 걸리거나 하면 그런 관제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 무리수를 두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차분해야 된다.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말 그대로 편인적으로 해서 내가, 뭐 금전적으로든 뭐든 일적으로든 답답하다 이거야. 답답하다. 에? 이 답답하다라는 거는 콩 한 족도 쪼개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에? 아까 에? 그러니까 그 정품은 다 팔리고 이거 버려도 되는 거를 다시 이제 재활용해 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 사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답할 때 뭔가 금전 유혹이라든지, 이 금전이라는 거는 재성이잖아. 재성. 재성인데 이 재성이 뭐예요? 사중 경금이란 말이야. 사중. 그죠? 그럼 사중은 비교해보니까 남의 재성이잖아. 남의 돈이 보이는 거잖아. 그거를 어떻게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런 유혹이 보이면 내가 무리수를 둘 수도 있지. 그래서 내년엔 도 닦아야 된다는 게 양심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길게 봐야 되는 거야. 5년 주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수련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뭐든 막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으면, 무슨 기운을 얻어야 되겠어요? 수기운을 내가 얻어야 되잖아. 이게 화가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펼쳐질 건데, 정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미리, 아니, 이런 개념이야. 내가 불구덩이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에? 물에 퐁당 한번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잖아. 오케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데 정화가 뱀을 달고 왔어. 뱀은 다리가 없어요. 그러면 답답한 과정이 겁내 바쁜 거야. 여러분. 빨빨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편인처럼, 이 천간의 모습은 편인처럼인가. 그러니까 빠르고, 빠르는데 딱 제동 걸리는 거잖아. 빠르게 가려고 그러는데 딱 제동 걸리고, 빠르는데 딱 제동 걸리고, 그거 어떻게 넘어진단 말이야. 그죠? 그럼 짜증나, 안 짜증나? 맞잖아요. 막 달려야 되는데 뒤에서 목덜미 잡고 탁 잡고 있는 거야. 승질나지. 그러니까 도 닦아야 된다는 얘기요. 놔라 하면서 싸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좀 봐줘.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릴렉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열불 나면 사우나 가. 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우나 가가지고 땀 쫙 빼가지고, 그래야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어차피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런닝머신 해라. 나 계획이야 내년에. 진짜요? 그런 편인론의 또 이런 명리 공부. 나도 명리 정묘대원의 묘대원부터 이 명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지?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되는 게 없.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어요. 편인 눈에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도 되는 거거든. 왜 인생은 왜 이렇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릴렉스하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답답함을 일확천금이라든지 빨리 가려고 하는 본능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버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차분하게 가야 돼. 에? 그리고 어떤 내가 이익을 본다기보다도 좀 덜 받고
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년에. 예? 네? 그러니까 희생, 봉사, 왜냐하면 을목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저게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야. 아, 불쌍한 사람이 온 거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내 옆에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 기분이 어떨 거냐고. 아, 내 코도 석잔데 불쌍한 사람 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거. 원래 이 그 복이 응? 큰 게 뭐냐면 내가 힘들 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저 복리로 들어와요. 복리로 진짜야. 아니 내가 편안하고 여유 있을 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는 거하고 내가 진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을목을 내가 재탄생 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년에 정화는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기도 고생하면서 그 을목을 내가 살려주는 의사 같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끝. 정화 내년 운이 끝이야. 예.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번. 국경 없는? 없는. 맞지? 의사회. 이제, 가입.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정화들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4, 6, 축. 이거 이 사유축 운동은 사유축 운동의 주인공은 정화야. 네? 본체는 경금이지만 정화기토가 이게 사유축 운동이 경금 기토, 정화의 운동이죠? 이건 아시잖아. 12운성이? 그, 이 중에도 이 정화가 가장, 역할이 크다, 이거야. 사유축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량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정화가 있어야 열매가 익는다고, 열매가 제대로 된다고. 이 본체는 경금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열매답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게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이 정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사유축 운동을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정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정화일관들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근데 세우는데 4, 5, 말 그대로 4, 5, 미, 신, 유 이렇게 가져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4년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는 여름이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 중에 요렇게 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5화에서 이 열매 떨어지고 이 열매가 조금 더, 예? 커지고, 그 다음 미월에는 이게 열과 현상이 생겨. 막 온갖 병충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 정도 올라오고, 이때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한 과일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랗게, 밀감으로 치면 노랗게 변하고 먹음직하게 딱 완성되는 게 이때란 말이야. 이때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내 운세에 적용하면 돼, 정화는. 응? 이런 거는 들어. 쉽게 얘기해서 자, 만약에 정화가 만약에 올해 이런 그 이 봐봐.
사중에 경금도 있고 을목이 있다. 이게 남의 돈이잖아. 문서 달린 남의 돈이니까. 그러면 돈 벌어보겠다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때 투자를 한다면 언제 거둬와야, 언제 가져와야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 여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농약 뿌려야 돼. 돈 차 들어가. 근데 그거 들어가야 열매면 나올 거 아니야. 그 말뜻은 뭐예요? 비거분이잖아. 비거분에는 나한테도 투자해야 되고 남한테도 투자해야 되고 회사다 하면 막 이 회사가 목적은 이제 나중에 그 유년의 성공이야. 근데 이제 막 그 뭐 회사에 막 들어갈 것들 많이 생길 수 있잖아. 아니 어느 몸집을 불려놔야 5년 후에는 더 크게 먹을 수 있죠. 내년에 내년 을사년이 4차 혁명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사유축 운동 자체가 에? 이거 뭐예요? 사유축이 이 유급이 뭐예요? 보석 같은 것도 되죠. 우리 인간한테는 돈이야. 화폐 같은 거야. 귀한 거야. 시종자도 되죠. 옛날에 씨앗 유모가 하나가 엄청난, 그쵸? 우리가 물물 교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게 가장 인간이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면적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아놓은 글자가 유금이거든. 그 오죽하면 청정 법신이라고 하겠냐고, 부처님이라고 하겠냐고. 이 유금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돈이죠? 보석이죠? 금이죠? 요즘은 저거 비트코인이야. 이게 돼요? 비트코인이요, 이거. 아, 맞잖아. 금 만약에 저 100억 원을 치면은 어느 정도 되지? 천억 원이다. 천억 원. 누구야 또? 천억 원이다 하면 금괴 천억 원을 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니, 한 창고 정도 될 거 아니야. 한 트럭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비트코인 천억 원을 치면 몇 개요? 요만한 코인 천 개면 요만한 박스에 딱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국가 단위로 뭐 몇천억이 아니잖아. 몇 1조 뭐 하면 그 재산을 금으로 만약에 보관한 다음에 이 보관료가 장난이 아니겠지. 그죠? 비트코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공통의 국가마다 자기 그 돈들이 다 있죠. 그거는 유금이 아니야. 유금 짝퉁이지. 진짜 유금은 금이요. 그거 다 통하잖아. 전 세계 가도. 그런 게 법이라고. 유금이 법신이단 말이야. 법이 그 진리거든. 그게 진짜야. 가짜는 뭐? 각국의 돈. 그럼 비슷한 거에? 응. 그렇다고, 그렇게, 지금 건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전 세계가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돼간다. 미국이 지금 그 국채가 많아가지고 이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화폐를 그냥 다 작살내는 거지. 가치를. 응? 화폐 가치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집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화로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공통화폐가 됐다 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천억이 필요하다 하면, 응? 어떻게 가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돈 찍어내봐야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지구화 시대인데 돈을 써야 되잖아. 그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먼저 사는 게 임자라는 얘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이 사화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 뭐냐면 금융의 혁명이야, 금융의. 돈, 뭐 이걸 뭐라 그래? 쩐의 혁명이라거나 쩐의 혁명? 이미 이게 시작이 됐어요. 전의 혁명이. 여러분. 탈중앙화가 되려고 하거든. 근데 국가에서는 탈중앙화를 싫어하지. 맞잖아. 내 돈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돈 내서 국민들을 컨트롤 하는 거잖아. 이제 근데 그런 범위를 이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4차 혁명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게 언제부터 그런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내년이야, 내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화 일관들은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다못해 내수 중에 얼마가 있으면 반드시 사놔야 돼. 이때까지. 이게 또 이상한 분위기네, 또. 근데 담으면 5년 담아라. 오케이? 맞잖아. 이 운이 그렇잖아요. 5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화 일관들이 금전적인 재테크라든지 그런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년부터 3년간은 허리띠 졸라 묶어야 된다. 다만, 요게 5년 뒤에 이게, 숙성돼서 익을 과일을 내년에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그거야. 돈은 돈 쪽으로는 그래.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뭐 어떻게 하라고? 명리 공부해라. 기도해라. 응? 기도 안 하면 성질 저 과열돼. 심장 터져. 정화 내년에 그걸 뭐라 그러나 그거. 그 제주도 말로 북백이라고 하거든. 북백이가 알아요? 북백이. 북백이 대싸진다고. 그니까 와 승질 나가지고 그냥 자기 승질에 그냥 못 이겨가지고 거품 문다는 뜻이야. 어? 배설. 배설이 창자잖아, 창자에. 제주도 말로 배설. 배설이 더럽다고 하는 거거든. 목리, 심보, 심술, 막 이런 거야. 정화가 심술 부리면 그냥 녹여보는 거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열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릴렉스 해야 된다. 사우나 가가지고, 이래야 되고. 아니면 승질나는 거 어디다 분출해야 돼? 러닝머신 오면 분출해야 돼. 땀 빼야 되라. 그래 놓고 그냥, 완전히, 이제, 초연해져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어이, 진짜야. 그리고 이제, 가장, 뭐한 게, 이제, 남이 떡이 부러운 시간이잖아. 내년에 정화들,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나보다 잘된 인간들만 보이는 거야. 나보다 돈 많은 인간들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반드시, 뭘 세워도 세워라.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요게 이제 문서거든. 돈 벌려고 오는 문서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편인 문서야. 나는 내년에 그냥, 이게 그냥 바로 돼 있어요. 정화인데 내가 인사신이잖아. 그죠? 이거 연지에 있잖아, 연지에. 딱! 연지를 때렸죠? 그럼 뭘 때렸겠어? 조상 땅. 저 법적으로 해야 돼, 내년에. 응? 그러면, 그게 무슨 문서야? 골치 아픈 문서잖아. 골치 아픈 문서를 내가 해결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해결 보는데 비겁들하고 해결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쪼개먹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이제 변호사 사든 응? 법무사를 사든 지분 등기 있지. 조상 땅은 이젠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해당되는 그 저 친척들 찾아가 가지고 도장 받는 건 옛말이야. 그 도장 찍어 주겠어? 그 옛날에나 옛날 민심으로나 인심으로나 그 찍어 주는 건데 요즘은 얄짤 없어요. 지분 등기 해야 되는 거야, 지분 등기. 딱 그런 운이잖아. 내년에. 그 웃긴 게 뭐냐면 제주도 조치법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그냥 딱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그 조치법이 보통 제주도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그 이제 안 온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요번에 내려가가지고 알아보니까 내년에 다시 또 이게 부활이 됐네. 근데 그게 부활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법원에 갈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어떤 거예요? 내가 법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법원 가긴 해야지. 이제 변호사라든지 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 찾아가는 것도 인사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 액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내년에 인사신 있는 사람들, 그죠? 인신이 있는 사람도 인사신에 걸려드는 거야. 그러면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나보다는 전문가가 더 유리하잖아. 그걸로 액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변호사를 부르든지 거시기 해서 해결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기운이니까 이게 뭐 사고라든지 만약에 이런 거지. 내가 아까 정화 일관들 완전 북벽이 되사진다고 했잖아. 승질 난다고 했잖아. 승질을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음에서 오는 거단 말이야. 그게 좋다 그러는 얘기야. 5년만 기다리자. 아니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요. 농사꾼이 한번 봐봐. 농사꾼이 지금 밀감 농사를 짓는다 하면 연이 4화 월이단 말이야. 5월 달에 옛날에 농사하는데 춘궁기가 언제지? 보릿고개. 그러니까 2, 3월 막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먹을 게 없는 시기가 묘진 이거단 말이야. 4가 되면 그나마 사중 경금이 있으니까 굶어 죽진 않아. 근데 5월 달에 지금 그 밀감나무에 뭐가 열렸겠냐. 요만 그거 팔 수 있나?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농사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열려서 이게 9월 되면 열려서 그때 보상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거 그냥 운 보는 사람은 4년에 그런 생각이 들겠어? 5년 후에 열매가 열리겠지 하는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백날 얘기해봐도 그거 하겠냐고. 눈이 안 보이는 건데. 근데 그 운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런 거를 내가 겪어본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잖아.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도 편해진다고. 오히려 그 4, 5미 갈 때, 아, 뭐 9월 달에 이제 내가 추수할 거니까 미리 뭐 대출을 받거나, 먹을 거 없으면 그럴 거 아니야. 그 내년에 대출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정화가. 돈 필요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거 조절을 잘 해라. 내년에 정화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에 뭐 문서 잡는 거는 굉장히 대출이 좀 낀 문서일 수 있겠죠.
투자 같은 것도 어떻게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하는 형상이겠죠. 그런 거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사주는 사주에 금수가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년에 그걸 잘할 것이다. 근데 금수가 없고 목화가 강해지면 그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패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응용해서 한다. 3번. 나를 키워야 한다. 응? 내적 성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외적 뭐 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답답할 때는요, 내년에 사화가 왔어요. 정화는 사화 오면 빨빨거리면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런닝머신이야. 내가 보기엔 최고 좋은 것 같아. 네, 묻지 마로 하셔라. 그 나를 키워야 되기도 하고, 4번, 활인, 봉사. 아, 요거 했구나. 활인봉사. 그러니까 양보, 그러니까 시기, 질투, 뭐 부러움, 뭐 이런 이거 뭐뭐 이걸 뭐 영어로 뭐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대. 포모 현상. 이게 심해질 것이다 내년에.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여기서 정화는 음권이잖아요, 음권. 그러니까 사화의 주인공은 사화년의 주인공은 병화다 이거야. 사오 위 신까지 여기에는 이 병화가 주인공이에요. 양권적인 주인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정화는 이 기운을 불을 어떻게 해야 돼? 열기를 축적해 놓는 거야. 축적해 놓은 거.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비견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내 그러니까 물적 그러니까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양적 그 어떤 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화가. 그러면 이제 내 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멘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북백이 대서지면 안 되잖아. 심술 부리고, 막 정화들은 상관경관이야, 그냥. 승진을 하면. 그러니까 편인이는 저 컨디션 안 좋은 거거든? 컨디션 안 좋을 때 성질 건드려봐.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도닥거라는 얘기야. 해놓고 또, 나왜 그랬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질난 사람이 있다. 가만 놔둬야 돼. 염장지르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성질이 지금 나 있다. 누가 건들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성질 나 있어. 짜증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런 행위가 뭘까를 봐라. 응? 사우나 가가지고 하는 것도 돼. 그죠? 내년에 내가 이상하게 제주도에 지금 주수동록도에 하고 온거 보니까 제주도에 자주 갈것 같아. 수기운을 받기 위해서. 수기운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수가 강하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제 찾아가는 거야. 수가 없는 사람, 수가 없는 정화다. 찾아가. 일로 와, 일로. 있잖아.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사람이 뭐 죽는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 사오미를 정화 입장에서 사오미를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성숙돼 있지. 멘탈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은근히, 금수가 있고 정화가, 요런 운부터, 요런 비겁운이잖아요. 4, 5, 미,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이. 이게, 그냥 액면상으로 딱 이렇게 쳐다보면, 아우 저기 비겁들이니까 나 돈 벌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사주에. 재성을 극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게 돈이 없는 거지, 저 비겁이 내 재산인 거야.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돈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이사회에 봉사를 갔다 이거야. 내가 가난해서 거기 간 거 아니잖아. 뭐 그런 데서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먹을 게 좀 없으면 나눠 먹으면 그게 막 내가 기아 현재 가난해 가지고 만약 기아에 시달리는 상태는 아닌 거잖아. 그죠? 그 상태가 나쁜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저런 사화가 있을 때 정화는 또 돈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빌리면 잘 더 빌려줘. 아니, 주변에 돈 있는 애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좀 이자가 좀 높겠죠. 편인이니까. 이자가 좀 높게 해서 빌려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빌려서 쓰는 돈은 5년 후에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거지. 내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이거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는 정화, 내 같은 사주는 금수가 강하니까, 실제 기사 대운이 2016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이해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전엔 거지. 그 후부터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완전히 달라졌지. 기사 대원부터. 그러니까 정화가 내가 자월에 태어났잖아요. 금수가 강한 사주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비거분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고. 그 사화라는, 지명으로 또 간 거 아니야? 네? 금수라는 부천이라는 그 지명에서 사대운이 딱 들어오면서 역삼동으로 딱 간 거거든. 그때부터 확 바뀐 거야. 내가 그게 정화일관이 기사대운 들어오면서 바뀐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 정화가 비겁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면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운이 될 수가 있어. 다만 분위기는, 천간의 분위기는 편인이니까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찝찝한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해결해 나간다는 게 내가 미처 못한 남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가 못한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넘기네, 또 그것까지 다 하면서 일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운이다. 내년이. 뭐 또 하이고요, 또. 경쟁이 강해지는 시기잖아, 내년에. 그러면 그 경쟁에 이기는 사람은 수기운이, 금수기운이 강한 사람이면 오히려 더 좋은 데를 갈 것이고, 그 비겁한데 좀 밀리는 패턴이면 좀 이제 좀 경쟁이 많은 거지. 좀 불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좋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시험 봐가지고 떨어져도 그 떨어진 게 또 내 이제 약이 병이 되고 약이 되는 거니까 떨어져 봐야 또 그런 거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 그 면역력이 약하다. 그런 개념으로 사시라는 얘기야. 아, 나쁘면 얼마나 나쁠까요? 정화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어디 가서 안 죽어 정화는. 깡다구가 있다고 정화가. 아니 정화가 뭐 저 거시기 안 하면 누가 거시기겠어? 멘탈로 치면 정화 이상 없지. 어디 가든 잘 살아먹는다고. 절대 얼어 죽는 팔자가 저 글자가 아니잖아. 시베리아 벌판 가도 이렇게 가지고 뭐 뭔가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불 쪼이는 성분이니까 얼어 죽을 일이 없다 이거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정화들은 절대. 그런 그 면역력이 있어. 힘들 때 특히나 그런 멘탈이 강해. 신강 신약을 떠나서 정화들은 그래요. 극단적으로 막 약하다가도 결정적으로 죽을 때쯤 그 죽을 만큼 힘들어지잖아. 그러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있어. 생존 본능이 있어 이 정화들이. 그리고 미리 그럴 일이 생기기 전에 다 이게 처세를 다 해놔. 그게 정화야. 그래서 여기에 5번 기왕이면 요게 이제 화두잖아요. 화두고 이게 자격이고 배움이고 문서고 이런 건데 이 문서는 어떻게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마라. 예? 요즘 유행하는 거 뭐야? 아니 나 그 상속 뭐 이런 거 보니까 요즘은 다 n분의 1이라며. 옛날은 뭐 장남 뭐 이게 뭐 했는데 법이 바뀌었대. n분의 1이야. 그럼 깔끔해 그거. 오히려 n분의 1 하는 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거에 맡겨버리잖아. 그럼 반드시 싸워.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n분의 1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줘라. 나 돌아버린다, 나 또. 그러니까 n분의 1이 딱 좋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조금 내가 손해보듯한 마인드로 이거를 해결해라. 내년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자격도 됩니다. 요 자격은 평상시에,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갈 거, 이 자격 따려면, 이 을사년에 이 정화가 자격을 따려면 150만 원 들어가는 거야. 요 가고 따라. 억울하겠죠? 정화 상관 정제 이러면 억울합니다. 100% 억울한 거지. 억울로 못 줄 거요. 안 딸 거요? 따야 된다. 미리 저런 생각을 해보라, 그냥. 예? 이런 생각 안 하면 못 따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에, 아이, 이거 들어간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냥, 긍정적으로, 5번.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과수원으로 치면은, 이 시기에, 아이, 농약값이 1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50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거 150만 원 비싸다고 농약 안 쳐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현상. 그런 현상이 생긴다. 됐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기대. 지나친 기대. 지나친 기대. 이게 과욕이죠. 예, 과욕, 과열 이런 거잖아. 정화가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욕심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욕심을 부려라 이런 거지. 당장의 욕심이 아니라 눈앞의 욕심이 아니라.
이래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얘기야. 차분하게 릴렉스 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은, 그러니까 요게 강해지면 이제 그 경솔해질 수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 경솔함. 경솔해가지고 뭔가 팍 지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7번. 7번은 쓸데기 없는 오해. 의심. 편인 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 의심, 나대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인이 의심 오면 답도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정화가 내년에 그렇게 의심하면 답도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오해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오해인데 자기는 그걸 이제 믿는 거야. 그럼 과신하는 거지. 예, 그런 마음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내년에는 뭔 정화가 뭔 일이 있으면 그냥 한마디로 이거 심사숙고. 이게 필요하겠죠. 예. 근데 심사숙고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저 심사숙고 하려면 일단 보류해 놓고 막 뭔가를 이 수기운을 일으켜야 돼. 나 그런 거 엄청나게 그 경험 많이 한다니까. 오늘도 만약에 이 강의 하잖아. 그럼 뭐 해야지 막 생각하잖아. 그 생각한다고 생각이 드나? 그럼 그거 싹 내불고 있잖아. 목욕을 싹 하는 거야. 너무 싹 들어와, 그게 생각이. 정말 희한하다, 그거. 그게 신기한 거요.